네, 오늘은 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요 막걸리를 이제 이 트레비 통들에 넣을 건데요. 네, 먼저 순서를 알려드리면은 막걸리를 통 안에 넣고 여기에 담는 그 세 가지고 요 지금 할 건 요 통에 담는 거잖아요. 이 통에 담는 작업 이름은 병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요 안에 요 거르는 건 체주. 지금 먼저 체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병입을 하는 겁니다. 맞죠? 네. 어때? 와, 진짜 좋습니다, 냄새가. 네, 이거 완전 좋은 쌀이래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잡으세요. 아주 맛있는 향기가 납니다. 아, 향기가 여기까지 오네. 손은 씻으셨나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제 제가 드릴게요. 어제 복싱을 하느라 팔이랑 막 배랑 다 알배겼어요. 그래가지고 웃으면은 배가 아파요. 네, 제가. 아이고, 완전 차가운데? 이거 안 차가운데? 저번에 할 때는 완전 차가웠어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내 옷이 다 튀었다. 잠깐만요. 닦으면 돼요. 옷이 무슨 막걸리 옷인데? 아니, 제가 왜 로또를 저기에 혼자 놔뒀냐면 로또 있을 때는 진짜 난리가 나요. 로또가 이거 막 먹고 이거 통들 다 그냥 다 떨어뜨리고 막 이 망사들 다 그냥 먹어버리고 막 지게미 여기 안에 보관해두면 막 냄새나가지고 막 다 쓰러뜨리고 막 깨지고 난리가 나요. 막걸리 로또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앞에서 또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막걸리 향기가 나가지고 누룩을 바꿨더니 향이 또 완전 다르죠, 전에 거랑. 네. 뭔가 더 고소한 향이 나네요, 이거는. 네, 뭔가 누룽지 향이 나네요. 맞아요, 딱 누룽지. 네, 누룩을 바꾸셨어요? 네. 완전 물이 없어졌네. 꼭 소우유 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젖을 내가 이렇게 짜고 있네요, 제가. 로또 이제 제가 여기에 옷에 모르면 옷 핥아가지고 막 막걸리 먹는 남자예요, 저희 로또. 아, 이거 다 쓰러뜨리고 저 망사 막 먹고 여기 안에 뭐 넣어두면 이거 빵 해가지고 다 깨뜨리고 막 이거 먹고 난리가 나요, 정말. 피디님 긁어서 피디님 막 아유 로또야. 그리고 저도 그냥 아유 당황해가지고 벌레 가져올게요. 저거는 막 요 안에 오줌도 쌌었어요. 요 안에 로또가 이렇게 우중을 싸요. 진짜 실제. 와, 진짜. 근데 이게 색깔이 노랑색이에요. 피디님! 막걸리 색깔이 노랑색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게. 여기 보세요. 자, 일산 후곡마을에 있는 팔단지 809동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거 막걸리도 한 병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로. 아, 근데 이게 와, 진짜 근데 피디님 이거 색깔이 뭔가 노란색이에요. 그죠? 아, 지금 보세요. 막 펜스 막 넘으려고 막 그냥 제가 펜스를 낮은 걸 로또가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낮은 거 엄청 잘 넘어서 지금 이중으로 높은 거 해놨어요. 안에 근데 뭔가 막 더러운 게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뭔데요? 물 묻은 거예요.
물? 물이 이렇게 더러워요? 처음 아는 사실인데, 왜 이런 게 있겠지? 아, 거품 나요. 뚜루룩 소리 나는데 막 거품까지 같이 나요. 내 후궁마에 팔던지 800 구독이 오시면 저희가 이것도 드릴 거예요. 네. 오, 끝! 정확했습니다. 저 아주 잘했대요. 정확했대요. 네. 이제 장인이 되어 갑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맛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맞다. 먹어보신 건 아니죠? 네, 안 먹었어요. 아, 웃으면 배가 아파. 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편해. 이거 완전 맛있대.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맛있대.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거 안 먹었습니다. 네, 먹지 않고 잘못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깔때기거든요. 그 강아지 깔때기 말고 이렇게 뭐 옮길 때 하는 그 깔때기. 네, 강아지 동물병원 갔을 때 깔때기 끼라고 했을 때 깔때기가 뭐지? 깔때기는 이런 건데 어떻게 강아지한테 깔때기를 지어? 그랬는데 또 그 깔때기가 강아지 아플 때 쓰는 그 깔때기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돌처럼. 근데 로또 깔때기 쓴 건 보질 못했네. 또 저거 봐. 저거 막 거품이 나요. 끝. 제 주머 막 펜스 앞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 진짜 웃기다. 그렇지 않아? 맞죠. 네, 점점 장인이 되어갑니다. 아까 피디님 말대로 점점 맛있어집니다가 아니라 점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아까 근데 너무 웃겼어요. 저가 먹었다고. 맛있다고. 잘못 말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제가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 사갔고 막 콧말이 나요. 아직도 막 군침이 있어요. 입에. 아직 못 먹었어. 여러분, 근데 저 라이TV에 라이 이불 개는 그거 팁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재미있으시지 않아요? 저가 진짜 제가 막 진짜 고생해서 사진 찍는데 막 네 막 자는 척도 하고 어 막 로또 동물병원 가야지 오늘 막 망고 보러 가야지 막 라떼 보러 가야지 막 그렇게 말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 진짜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재밌으시면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근데 진짜 지금 신기한 게 옛날에 구독자가 막 한 명 두 명이라서 라히TV 치면 라히TV가 안 나오고 다른 라히TV가 나왔는데 지금 라히TV 치면 1등으로 제가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이 연석 홍자매랑 놀자TV랑 합동을 찍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연선의 가족 4명, 그 다음에 저희 가족 3명, 그래서 7명, 그 다음에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아쉬웠어요. 제가 울었죠. 막 길거리에서 막 울고 다녔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노랑색이야. 누룽지색. 아, 누룽지 보고 싶어. 내 누룽지라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게 한글 무장인데요.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잡혔는데, 피디님 몰래 먹어볼까요? 아, 근데 그럼 잡혀갈 텐데. 아, 일단 다음에 합시다, 그 잡혀는. 저 한 14살, 15살 되면 그때 합시다. 피디님,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라이트비님들과 얘기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희 막걸리 그건데 미희라는 막걸리 있던 통이라서 요 통 안에 넣으면 진짜 고급인데 이거 맞는 사람 이름이 미희여서 이것도 미희인데 이제 라희 기우도 가야죠. 김라희 김기우도 가야 돼요. 딱 맞는데요 양이? 딱 꼭 맛있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게.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버럭버럭. 요게 지금 막 색깔이 막 노란색이고 진짜 탐스러워요. 네, 그러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잊지 말고. 아까 말한 댓글도 클릭 클릭 빠이빠이. 저 이거 쓸데없는 건데.